김문수 대표님은 참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정치인입니다. 젊은 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이 학생운동을 하셨을까. 언젠가 안병직 선생님이 쓴 대한민국 기로에서다라는 책을 보니까 김문수 군하고의 만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길게 쓰여져 있더군요. 예, 끝까지 그 길을 또 전향을 안 하시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서울대 교수로 지냈던 안병직 교수가 이게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김문수 대표님으로부터 젊은 날 되돌아보니까 내 정치 활동이 어땠다 이런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정치 93년도 김영삼 대통령 4년이죠. 김영삼 네. 대통령이 픽업을 하셨죠. 제가 감옥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감옥 안에서 저는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공산당의 정세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비에트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소비에트 또 공산당은 무오류 정당입니다. 무오류. 그 무오류. 참. 무오류성이 꽉 있었는데 스탈린. 근데 이 고르바초프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몇 년 그 감옥에 계셨어요? 저희는 86년부터 88년 말에 나왔는데요. 2년 6개월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이제 베레스트로이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그래서 제가 사회민주주의를 하려고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사회민주주의를 하기에도 대한민국은 적합지 않다. 특히 중국 또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이 있고 이런 강력한 대치 상태에서 과연 사회민주주의라는 유럽식의 이 시스템이 가능할까? 존립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 우리는 뭐 땅은 좋고 사람 많은데 수출도 해야 되고 먹고 그럼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그때는 이론상으로 그래도 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적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자유주의가 우리의 적이니까 자유 이거는 뭐 완전히 부자들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 그 사상이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민주주의도 없고 완전히 길이 없더라고. 나중에 고민 하다가 바로 할 수 없이 그럼 미국 일본은 어떤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예상외로 그게 꽤 괜찮은 점이 있었는데 마침 미국 국무부에서 1994년에 저를 반민주의자 중에 하나로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 가고 싶은 데로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예, 미국을 한 달 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대단하네요. 에스코트 붙여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고 한 것이 제가 노조했기 때문에 바로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노조를 가고 싶다. UAW 그리고 GM, 포드, 크라이슬라, 3사 다 노조도 방문해보고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94년이 그렇게 나이가. 예? 그때 나이가 이제 몇 살 정도였습니까? 94년 같은 제가 44시죠. 44시에 처음 미국을 간 거다. 처음에 해외여행을 처음 갔던 거다. 저는 그때 옛날에는 해외여행도 못 갔어요. 44시. 우리 같은 사람은 44살에 처음으로 외국 구경을 처음 한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 돈도 아니고. 예.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간 게, 그 다음에 뉴욕의 할렘. 나는 그 할렘을 가보고 싶다. 할렘하고 뉴욕의 공장지대 이런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 브롱스 이런 데인데 할렘가 하고 그다음에 와 미국 이런 데도 있구나 상당히 많이 느꼈죠. 그 다음에 가본 곳이 이제 저 남부에 조지아 주도 한번 갔다가 조지아도 가보시고 그랜드 캐니언도 보고 LA를 거쳐서 왔는데 미국에 내가 가보고 싶은 데를 제일 안 좋다 싶은 데만 딱딱 찍어가지고 가보자 그러는데 가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첫째는 질서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저는 뭐 양키 털복숭이들이 막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뭐 그냥 감배에 먹는 이런 나라들 제가 아는 중에 가장 그게 1994년입니다. 예, 94년 제일 양반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길 가다 보면 물어도 가장 친절하죠. 예? 그런 마음이 열려 있고
예.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예. 사람들이 미국 사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저를 가르쳐 주고 일반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좀 약간 좀 이상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2년 뒤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됐어도 제가 공부를 좀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 좌익 사상에 물이 금방 안 빠지거든요. 그 내가 24년간 좌익 사상을 가졌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네. 그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레디컬한 랩터 쪽에 있는 사람을 미 국무부가 초청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 우리가 구한말에 나라를 열 때도 조선에 그 사람들이 갔을 때도 젊은이들한테 자기들이 군함을 내가지고 유럽하고 이집트를 보고 가면 훨씬 더 개안이 될 거니 그래서 미국 네. 대통령이 배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참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그걸 그냥 불러가지고 네 가보고 싶은데 다 가봐라 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를 구한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아마 추천을 해놔봐요. 저를 국무부에다가 그 코스에 김문순 한번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추천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나는 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정당에 들어가서 아직 빨간 때가 안 빠졌는데 안 빠지지 잘. 그래서 모욕을 해도 안 빠져요. 예, 잘 안 빠져. 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 사상의 대전환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서 얻은 사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해야 대체가 되는데 그 뽑아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한테 그런 게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빠진다는 것은 어렵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은 특히 사상의 문제에서는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데 이제 안병직 교수 같은 분이 저한테 굉장한 은사죠. 안병직 교수가 그래도 당시에 저를 빨갱이로 만드셨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일본에 가보니까 아니다. 일본의 조총련 공산당 뭐 이런 거 다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그리고 자기가 보는 거는 70년대 말에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빚더미 때문에 이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 뒤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보고 이제 김고은 노동운동 그만하고 잘 먹고 살 군이나 해라고 노동자는 노동자한테 알아서 하니까 걱정 안 하고 그래 아이고 저는 완전히 우리 선생님 일본 갔다 오더니만 배신자 돼버렸구나. 그래서 저는 아유 나는 그런 게 안 간다고 저는 계속 하다가 결국 또 감옥 가서 또 2년 반 살고 이래서 안병직 선생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안병직 교수나 제 주변에 아는 이 지식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감옥 가서도 북한에서 나온 간첩들 주사파들하고 주사파 한 2천여 명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한 좌익 장기수들 한 100여 명하고 감옥을 같이 계속 살면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결국은 그 전부 다 허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허구들. 좀 토론도 해보고 이러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감옥 살면서 또 그 사람들 직접 만나보면서 주사파하고도 계속 토론도 많이 해서 해보면서 아닌 것을 조금 조금씩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을 바꾸는 데는 지적인 닦아내는 그 세탁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 체계 자유주의다 그럼 자유주의로 이것을 다시 셋업시키는 학습의 기간 또 훈련의 기간 이런 게 필요한데 바로 그런 치료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병훈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사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사회의 지적인 리더십이 없다, 지금. 그게 필요하다. 네. 저는 뭐 그런 문제를 1994년, 5년, 네. 그때 이제 많이 심각하게 느꼈죠. 아,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 때문에 앞으로 큰 비용을 치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1997년도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만들고, 생각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못하고 제가 2000년에 떠났죠. 떠났는데 네. 정말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지는데
지금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참 이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눈썰미가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뭘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 빠르고. 네. 그러니까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추락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기관이 없어도 아니고 유일한 것이 생각의 문제 때문에 한국이 그렇소. 그냥 후퇴를 하는 거야. 그렇소. 생각의 문제 때문에. 그 생각의 문제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소위 한국의 보수 우익들이 너무나 등한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런 뭐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념의 시대가 왔다, 그때 개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평생 돈을 벌다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사상이라는 것이 이념의 힘이란 얼마나 큰지, The power of idea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념의 힘이라는 거죠. 그 미국 사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40년대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사상운동을 한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 사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게 되네요. 북한에는요, 남조선의 적화를 위한 전략 전술 집이 있어요. 여기 각종의 문건, 문헌이 쫙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부터 역사를 보는 눈, 경제관, 그리고 당 조직에 관한 이론, 대중투쟁 전략 전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 이런 게 쫙 일목요연하게 책이 있고 이 체계적인 학습을 시켜요. 우리는 그럼 뭘 시키냐? 우리는 영어, 수학, 그 다음 뭐 전공과목,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공부를 해보면은 공무원들이 시험 봐서 다 우수한 성적을 하는 사람들만 공무원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왔는지, 예. 어떻게 이 나라가 됐는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태용호 공사나 이런 분들 보면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잖아요. 잘하죠. 근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분을 가져보면은 거기서 엘리트들, 예.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똘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힘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SJ하고 백엔이는 말을 잘 한다 이거죠. 그 이게 교회 가더라도 계속 그걸 말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기도도 하게 하고 이러니까 말이 자꾸 늘잖아요. 빵엔들도 계속 토론하고 학습하니까 말이 늘잖아요. 우리는 기술은 상당히 있는데, 예, 애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회계학도 잘하고 경제학 잘 하는데 이 토론을 안 해보고 그냥 하나하나의 과목은 하는데 체계적이고 사회 전체를 보는 그 틀을 공부해보고 이제 그게 없으니까 선전과 선동이 저렇게 놀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냥 휩쓸리게 되고, 네. 그 개인적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네. 그러면 이제, 네. 김문수 대표님,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이 되돌아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날들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 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참, 예, 그때가 참 하나의 큰 어떤 전환기였다. 그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감옥 같은 시간 같아요. 감옥에서 저는 많은 좌익수들을 만나고 주사파들을 수백 명, 거의 천 명 이상 만나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제가 극한적인 상황이니까 오직 그 우리끼리 관심 있는 그것만 총 얼마 살았었습니까? 2년 6개월. 저는 두 번 살았고요. 두 번 다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은 1980년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몇 달 만에 두 달 조금 넘어서 나왔고 그때는 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해서 참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셨는데 두 번째는 1986년에 바로 이 선호련 사건이라고 노동운동으로 갔는데 그 선호련 후신이 바로 산호맹입니다. 박노해 하고 저 백태공이, 조국이 뭐 이런 사람들 산호맹 사건이 되고 이랬는데 그때 상당히 그 과격한 때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감옥에 있을 때가 그래도 야, 근본적으로 새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밖에 있으면
관성에 의해서 매일 이루어진대. 감옥 가면 딱 스톱이 되면서 갇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책을 읽어도 거기서 제약된 조건 속에서 읽으니까 극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죠. 담배도 제가 감옥 가서 끊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도 감옥 가서 많이 끊었는데 나오니까 다른 방향이 모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민중당을 또 한 겁니다. 민중당 했는데 표를 못 받아서 또 해산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그 당시 안기부에 잡혀갔는데 끝나고 보니까 거기에 김낙중이라는 간첩이 있었고 이선실이라는 간첩이 이선실이. 있었고 그래서 야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위험한 일을 하면 이런 간첩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 문제를 확실히 안 하면은 이 정당이나 모든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는데 문재인 자신이 저 사람이 뭐가 간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제대로 나중에 크게 뉘우치지만 때는 늦으리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이렇게 네. 뵙지 않습니까? 배운데 지금 이제 그 김문수 대표님 연배에 그런 그 결기, 기백,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나가면 투쟁성, 이런 부분들 계속 젊은 날에 비해서 배남 없이 유지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라면 끓여놓으면 풀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제 하면 뭐 일어서서 걷기보다 좀 앉기 원하고 앉기 원하면 또 눕기 원하는데 그런 그 기백이라니 결기라니 여전히 내가 이 일을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선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 자신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서 가서도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장 나와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제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너무나 위기 상태에 온 겁니다. 저는 더 이룰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뭐 국회의원 다니고 안고 다니니까. 그런데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바닥에서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내가 뭐 국회의원하고 이런 건 자기 기득권적인 위치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 저는 연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완전히 밑에 바닥에 전철 하루에 몇 번 갈아타고 뭐 그냥 걸어서 정말 뭐 봉천동 산꼭대기 살면서 그냥 동네 사는 사람 다들 일반 사람들 속에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월인데 여기에 대하여 제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뭐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건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을 다 하고 어디 도전해보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방향 하나는 이 무너지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내 삶을 다 바치고 가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저를 온전하게 바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신앙의 측면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피흘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많은 그 신자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또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한 네. 이 보시고 네.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그냥 예, 네. 한번 예. 아 국민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인류 역사 5천 년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위대한 기적적인 성취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참 오늘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제 자신이 어릴 때는 밥을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매일 다이어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빛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호롱불 켜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또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이 제 한 세대에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위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 우리보다도 키도 더 크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등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의 김정은이 꼬이며 넘어간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으로 가장 미개하고 낙후되고 가장 전제적인 이 악재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나가는 그 장대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북한 동포도 2,500만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국 대륙도 붉은 대륙으로부터 자유의 대륙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러시아나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할 일 많은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 정말 자유민주주의 깃발로 자유통일의 그 길로 우리 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젊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훌륭한 기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동포 압제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세계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참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특히 이제 공병호 TV가 인터뷰를 하는데 첫 개국 인터뷰라고 이렇게 네.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네. 계속해서 나라가 일어서는데 네. 힘껏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